테마의 따뜻한 말 한마디. 신지 吃不了 热豆腐. 신지 신지 신은요 마음심자죠. 지는요 급하다란 뜻이에요. 신지 마음이 급하면 吃不了 吃는요 먹다란 뜻이고요. 동사 뒤에 不了 동사 뒤에 不了가 들어가면 이 동작을 할 수 없다라는 뜻이 돼요. 그리고 참고로 얘는 러 라고 읽으면 안 되고 리아오를 읽어야 된다는 거 주의해 주셔야 되고요. 吃不了 먹을 수 없어요. 무엇을? 热豆腐 热는요 뜨겁다라는 뜻이에요. 덥다 뜨겁다. 豆腐 豆腐는요 두부가 되겠습니다. 热豆腐니까 뜨거운 두부. 신지 마음이 급하면요 吃不了 먹을 수가 없어요. 무엇을? 热豆腐 뜨거운 두부를. 우리가 배가 고프다고 해서 뜨거운 두부를 한 입에 넣으면 입천장이 다 튀잖아요. 예, 그런 것처럼 어떤 일이 급하다고 해서 급한 마음에 막 처리하면 오히려 일을 그르칠 수 있다. 그래서 서두르지 말고 차근차근 해라. 급할수록 돌아가다. 뭐 이런 속담이 되겠습니다.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. 신지 吃不了 热豆腐 외워볼까요? 마음이 급하다. 신지 먹을 수 없다. 吃不了 뜨거운 두부 热豆腐 신지 吃不了 热豆腐 좋은 속담이니까 꼭 기억하세요. 중국어도요 이 속담처럼 급하다고 해서 기초를 잘 다지지 않고 하게 되면 나중에는 어렵다고 느끼면서 오히려 포기하기가 쉽거든요. 모든 공부는 뭐가 중요해요? 기초가 참 중요하잖아요. 중국어의 기초가 바로 성조, 발음, 그리고 모든 언어의 동일한 그 중요한 단어잖아요. 단어를 알아야 문장을 만들 수 있는 거고요. 기초를 차근차근 잘 다져야 올라가면서 재미도 느끼고 그러면서 중국어의 가속도가 붙으면서 실력이 오르는 거죠. 뜨거운 두부를 중국어라고 생각하고 식혀가면서 먹으면 더 맛있는 두부의 맛을 느낄 수 있잖아요. 중국어도 정확히 즐기면서 학습한다면 더 재미있고 자신감 있는 중국어를 하게 될 거예요. 오늘도 15분만 시간 돼서 3초 중국어가 되는지 확인하는 시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. 늘 응원하겠습니다. 자요와